저는 일상이나 주변 환경에서 대립되는 어떤 관계나 구조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스크래치 아트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허진아 작가입니다. 아이디어를 얻는 장소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출퇴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작업실의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다니던 어떤 길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스팟들이 있어요. 그런 스팟을 상상을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나와 어떤 공간, 혹은 나와 어떤 사물, 나와 혹은 어떠한 생명체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면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관찰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공간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탐색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작업들을 변형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대립되는 어떤 표현들, 어떤 관찰 시선들은 꾸준히 제가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정말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시라든가 어떠한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꾸준히 해가고 있던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출판 시장도 다시 어려워지고 어떤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이것을 연명하기 위해서 강의도 같이 했었는데 강의마저도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봤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사고인 것 같아요.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제가 하던 작업들이 거의 2D에서 멈춰 있었다면 이것을 조금 더 다각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시선에서 디지털 작업으로도 좀 더 관찰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3D적인 관점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지금 VR 작업도 이제 배워가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코로나19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작업들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선보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내 방을 여행하는 법이라는 타이틀로 코로나19 속에서 조금 더 슬기롭게 놀이를 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자 이 책을 만들었고요. 코로나19 속에서 단절된 어떤 공간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리서치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저의 경험을 조금 이렇게 관점을 담아서 이 책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놀이법을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어떤 이런 기록의 흔적으로 이렇게 역사도 다뤄보고 혹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지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 발견이 됐고 그 당시에도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무언가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 되더라고요. 기다림의 연속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기존 했던 작업들을 정리하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면서 제 작품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단절된 공간 안에서 소통하는 법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삶의 변화를 주게 됐고 또 이것들을 책으로 엮어보면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시작을 돕기도 하지만 멈춰있던 어떠한 그 응축되어 있던 어떤 생각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줬고 이것을 시작으로 좀 더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의 열정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